오오오. 테리비! 안녕하세요. 오늘 여기 마인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진짜? 오늘 뭐 행사. 네. 그냥 그런 거 기본적인 행사 하고 있어요. 아, 말해, 해라! 예. 아. 아, 멋있다. 바로 궁평항 옆에 바다를 감상하며 말을 탈 수 있는 웨슨 코스. 화성에서 또 하나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곳이겠죠? 저희 지금 여기를 이제 찾아가려고 그러는데요. 여기가 궁평항인데 어디로 가야 돼요? 여기에요. 바로 궁평항 여기입니다. 여기. 요 앞, 요 앞에. 요 건물 있는데. 바로 코앞에 있었네. 말에 힘찬 기운도 받았으니 기운 차게 달려가자고 미스터리. 멀리 보인다. 아, 거기네. 맞아요. 여기 맞아요. 예, 보면은 여기에요. 제부도하고 다르게 Y자로 이렇게 돼 있죠. 똑같이. 오. 양쪽으로. 그러면 제부도에는 하나 있잖아요. 두 개. 왼쪽에서 찍었으니까 그렇죠. 이쪽 어딘가에서 찍은 거예요. 그래요, 그래요. 자, 이젠 어디서 찍었는지만 찾으면 되는데. 어, 여기다. 여기 끝에. 다리가 맨 끝에 다리가요 두 개로 보이잖아요. 좀 두껍게 보이고 지금 여기서 보면은 딱 똑같아요. 딱. 아~ 오, 진짜 똑같구만. 1년 반을 비경만 찾아다니더니 도사 다 됐네. 자, 사진 찍을까요? 하나 둘 셋. 아~ 사진 속 장소에 구도까지 완벽하게 성공. 그런데 색깔이 좀 다르다. 뭐 색깔이 어떻게 나오지? 아니 근데 이거 왜 이렇게 파랗지 이 사진은? 이렇게 찍은 거 아니에요? 화이트 밸런스가 안 맞아서. 아, 화이트 밸런스요? 색온도를 낮춰가지고 찍어서 이래 이게. 색온도를 낮췄다고요? 야, 뭐 전문 용어예요. 그래요? 이게 색이 마술이에요, 마술. 이게 똑같은 사진이거든요. 정말로 색온도에 따라 달라지는 사진? 백광을 이제 낮에 주광을 갖다가 케이블링 도수로 5,500 켈빈도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5,500 켈빈도를 그 켈빈도보다 낮으면 파란색이 많이 띄고 5,500보다 높으면 붉은색이 많이 띄어요 사진이. 쉽게 설명하면 카메라를 통해 볼 때 낮에는 5,500으로 맞춰야 흰색이 흰색으로 보이는데 숫자를 올리면 붉은색으로, 낮추면 파란색으로 보인다는 말씀. 아, 이 사진은 색온도를 낮춰서 찍은 거군요. White Balance. 지금은 태양광으로 5,200으로 돼 있는데 이거를 좀 제일 낮은 게 요거 3200 텅스텐광 확 낮춰서 정말 제일 낮게 맞췄더니 허, 사진이 파랗게 보이네. 아, 그리하여 똑같이. 사진 속 구도는 물론 색감까지 모두 일치. 멋지다. 미스터리의 사진 한컷 대한민국 화성에서의 쉬운 아홉 번째 미션도 성공. 미스터 리 세계 마술처럼 멋진 궁평항의 사진을 담는데도 성공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미스터리. 네, 미스터리의 사진이 수준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미스터리가 하면 생고생이 아니라 뭔가 모험으로 느껴져요. 역시 사진 멋진데요. 능력 하나 좋습니다. 네. 겨울바다에서 요트도 띄우고 그 글램핑도 주인장 쫓아내고 본인이 하루밤 모는 거 보면 넉살은 네. 정말 좋아요. 맞아요. 이게 또 미스터리에서만 볼 수 있는 묘미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에 또 어디로 갈지 상당히 궁금한데요. 저희가 또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생생정보 톡 플러스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네. 생생정보 톡!